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조금 길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또박또박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그냥 믿는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믿는다라는 얘기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항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 삶이어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믿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그 결과,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느냐 하니,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단 말은 바꿔 말하면 거듭난 자. 아멘.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누구에게서 났어요? 내 아버지에게서부터, 내 어머니에게서부터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는 얘기는 육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는 육체의 엄마, 아버지에게서부터 태어나서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나게 하셨어요. 그 영의 사람으로 나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날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들을 하시는데, 물로 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말에,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물과 피에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가 나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 이걸 믿고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이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누가 준 거냐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건 맞으면 성령을 받은 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냐? 성령을 받은 걸 뿐이에요. 성령 세례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시고 올라오셨을 때 그분이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어요.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공생애를 한 이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는데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지속적인 거죠. 물 세례는 어떤 거예요? 일회적인 거예요. 물 세례는 일회적인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영접하여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건 일회성이에요. 근데 이 일회성의 물 세례를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지속적인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이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무엇을 아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놓고 육으로 돌아가. 육의 생각을 따라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다시 죄인이 되어진 거죠.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더럽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성령세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회개가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고 가다가도 또 죄를 져서 실족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다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또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 안에는 물의 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로 받았을 때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때 어떻게 할 때 이겨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세상을 이기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은 이례적이고 단회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는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가 육의 사람이 될 때는 다시 그 피뿌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뿌림을 받고 성령을 다시 받아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상황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내 안에 피뿌림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
다시 범죄할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육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도 성령도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단회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믿게 되어지지만 이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는 하지만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으려면 이 사건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핏뿌림과 성령 세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있거든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차이가 있다.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를 같이 받아서 계속 성화되어 가서 자라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 그 표현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육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방언을 하고 나니까 아 그때부터 뭔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한참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긋나냐?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하고 비교를 하면 아 그러면 틀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성화된다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성령의 사람으로 끝까지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엎어졌다 새꺼졌다 하잖아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갔다가 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나게 해서 정말 성화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까지는 하지만 여기에서 엎어졌다 제껴졌다 이게 그래서 꼭 그 파도 치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 일을 반복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내려가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땐 회개하고 핏부림을 다시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다시 올라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는 것도 맞고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확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계속 계시지만 성령이 죄 가운데 있을 땐 전혀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땐 세상에게 지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사느냐 영의 사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는 것 같이 내 옆에서 있지만 그분들이 육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 때 내가 그를 따라가면 또 세상을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냐 교회에서는 참 열심을 내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 보시면 그분들이 육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 말씀하신 게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 믿는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물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데요.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7절의 말씀이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믿는다는 거, 이거는 머리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말해?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가지신 아담, 곧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물과 피로 만들어져 있죠. 물과 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담이 바로 그렇게 육체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육체의 사람,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말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들어와서 이 아담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인생들을 다 구원하시려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이 물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온 천지가 말씀으로 다 지음받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 자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이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모든 걸 말한다는 거예요. 육체로 말씀이신 분, 죄 없으신 분,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아담의 죄를 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이것을 회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이 아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은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해 오셨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구약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해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말씀해 오신 대로 예언대로 오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다. 바로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을 예비했다라는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그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구약이죠. 예언서예요. 그가 예언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것 하나만도 내가 온전히 안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아멘.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아멘.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자유한 죄예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주님이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걸 내가 아는 믿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때문에 너 죄 있잖아, 너 이거 잘못하잖아, 너 이거 부족하잖아, 너는 이런 부족한 자잖아.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누구에 의해서 자책을 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계속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신 그분은 이 지적하는 죄를 다 도말해버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판단해도 나는 떳떳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나를 물과 피로 임하셔서 씻기셨기 때문에. 아멘.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 그 물과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으면, 더 나아가서는 그 물과 피로 흘리신 그분이 내 육체의 질병도 다 낫게 해주신 것을 믿으면, 여기로 믿는 거 말고 진짜 여기서 믿고 아멘 하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분께 구하면 다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을 오늘 요한일서 5장에 말해주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죠. 물과 피로 임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 셋이 그를 증거한다. 물과 피와 성령이.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인 거 맞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증거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걸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육체를 가진 인자로 오신 것을 말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4절에 말하기를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래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은 바 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바 되었구나. 물과 피를 가진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성령이 임하니 물과 피와 성령의 사람, 이가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영이 떠나갔어요. 영이 떠나가니까 물과 피만 남아서 육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죽은 자라고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져서 물과 피만 있는 육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여받아서 물과 피와 성령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바로 아담의 첫 아담의 바로 이 속성, 물과 피와 성령을 가진 이 부분을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을 가진 아담으로 회복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곧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회복되어진 걸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판단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모든 권세를 받게 되는 인자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인자, 물과 피를 가진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심판할 권세를 받으시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것을 우리하고 접목을 시켜서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를 가진 자예요. 근데 죽은 자였어요. 성령이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을 때, 어떨 때 성령을 받아요? 육에 대해서 죽을 때. 육의 사람이 죽을 때, 육의 사람이 죽으면 죄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가 물과 피 여전히 있고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할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첫사람 아담에게 받은 축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사람 아담을 회복했다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나중에 저 천국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천년왕국에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담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데요? 명령하면 세상이 나한테 순복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믿음을 가졌다는 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그냥 어떤 교과서적인 거를 가지고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안에 성령이 함께 증거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첫사람 아담을 회복했구나. 그래서 바로 그 첫사람 아담에게 준 축복이 내게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당당하게 명령하시면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명령할 때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 준 권세 때문에 되는 거예요. 동물을 다 끌어다 놓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척척척척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 자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예요. 내 지혜를 쓰면 하늘의 지혜가 안 와요. 근데 내 지혜를 다 벗어버리면 하늘의 지혜가 와서 그냥 지혜가 여기서 번개처럼 탁탁탁 일어나요. 제 경험담이에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원래 지혜가 그런 지혜가 있었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만큼 충만해진 만큼 하늘의 지혜도 그만큼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영권 원하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영권이 어디서 오냐? 영권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영권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묶은 대로 묶어지고 푸는 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베드로한테 준 축복이네. 그렇죠. 천국 열쇠를 주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축복이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 아니라 교회에 준 축복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요. 그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다.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내가 그냥 묶어버리면 제가 그런 설교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 기도하라고. 그럼 묶어지는 거예요. 또 멍에 매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 매인 착권은 풀어질 자다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권세예요. 자녀가 된 자의 권세. 근데 어떻게 이 자녀의 권세를 갖냐?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를 나타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인 걸 증거했어요. 근데 그가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왜 증거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이 응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36절에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찔린 걸 말하고 있고 36절에 이것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시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 안에서 확실히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시니 그 성령은 진리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 거예요. 성령을 내가 받은 자이면 어떤 자예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성령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겠죠. 말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뭔가가 안 맞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 그 자녀의 권세가 계속 나타나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걸 믿는 거. 그분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도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걸 믿는 거.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해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건 곧 이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이 이거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 물과 피와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육체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무슨 증거?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 증거가 무슨 증거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그랬죠. 생명이 나타나는 증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오늘 말씀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세상을 우리가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복음을 전파하셨죠. 첫 번째, 하늘 복음만 전파했어요. 하늘나라만 증언하셨어요. 나는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만 전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천국을 아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 예수님 오셔서 가는 것마다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이적과 표적은 비언어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비언어. 무슨 비언어?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비언어. 말이 아니지만 말을 하고 있는 걸 비언어라 그러죠. 하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언어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비언어인 하늘나라 증거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늘을 푸는 거나 매는 거나 이것도 다 이적 표적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증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증거를 믿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중국은 목사는 의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환자들이 그럼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간증할 게 있는데 지금도 참 마음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줬더니 제가 겁이 좀 많았어. 이게 뭐냐,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치유는 나는 치유 은사가 없는데 이런 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는 말씀만 전하면 이런 생각이 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 때 왜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래, 나는 그쪽이 내 사역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지만 손을 얹고 예수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션과 세션 사이 중간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반 쪼개지는 것 같이 아팠었대요. 근데 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날 세션이 다 끝나니까 기도해달라고 줄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은 주님이 하셨지만 이거 어떡하면 좋나. 근데 진짜 주님이 그 중국 사람들한테 열악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병원 시설이 좋은 데보다는 훨씬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기도를 해줬는데 병들이 많이들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옵소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치유가 많이 일어나니까 세미나가 다 끝났는데 저를 갖다가 10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한테 저를 데려간 거예요. 기도해 주라고. 10년 동안을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하려니 얼마나 제가 이거는 정말 아니지, 불가능이지. 그게 믿음 없음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다리에 힘이 간대요. 막 다리가 통증이 느껴질 만큼 다리에 힘이 간대요. 어머, 어느 만큼은 좀 뭔가가 일어나. 근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냐면 잡아 일으켜라. 근데 제가 순종 못했어요. 아니 지금 10년 동안 앉아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다니, 지금 설 힘도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잡아 일으켜. 내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이 안에서 일으켜라 라는 마음도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니죠, 못하죠, 이 사람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요. 돌이켜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마음이 오는 대로 일어나라 했으면 정말 그분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10년이나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이미 사인은 보여주셨잖아요. 다리 힘이 간다고. 이 척추에서부터 다리까지 뭔가가 힘이 들어가서 자기가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감각이 아무 감각이 없는 완전히 하반신 마비 상태로 10년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허리 통증이 오고 다리 통증을 느끼면서 이게 뭔가 느껴졌다는 건 벌써 주님이 역사하신 건데 제가요 믿음이 없어서. 하여간 그리고 제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후회라도 차츰차츰이라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이제 더 안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 모든 일을 이루는데 이거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냥 말씀만 듣고도 치유받는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주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손 얹어서 뭐 기도해주고 이런 거 말고요. 주님이 직접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 저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도 치유 사역은 지금도 겁이 나서 아픈 사람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두려워 떠는 게 있어요. 좀 담대해져야 되는데. 주님이 분명히 능력을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능력을 줬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제한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인 거 맞죠?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치료를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안 됐다고 내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됐다고 내가 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하고 또 받아들이는 분이 그걸 또 믿어야지만 더 역사가 일어나죠. 왜 이런 제 지나간 부끄러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은 담대하게 해보시라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증거는 끊임없는 내 안에서 나부터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부터 구원을 맛보는 건 생명의 역사를 맛보아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선 심령부터 살아 일어나죠. 생명이 오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오면 어둠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뭔가가 이렇게 탁 풀어진 느낌 와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생명이에요. 왜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님은 왜 증거를 하시냐? 성령님은 오늘 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바로 이 아들의 증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온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생명이 나타나는 자, 생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건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살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제 얘기 들으셨죠? 제 육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뤘어요. 육의 생각이 죽고 영의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육의 사람일 땐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증거래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 생명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생명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게 바로 믿는 거라는 거죠. 육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고 증거가 나타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더라. 어떤 문제가 있든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그냥 이게 내 것이에요. 그냥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아들을 믿고 그 생명을 갖고 영의 사람으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세상을 이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매일 이기세요. 아멘. 근심 걱정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나타날 증거로 나타날 기도 제목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매 순간 순간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매일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로서 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거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실 때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데 나를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만약에 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가 되오니 아버지 생명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진 자로서 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믿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